정말 진지하게 좀 지독하게 영어를 다시 공부하게 된 거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 영국에서는 세게 짧게 아우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. 여기 싱가포르고요. 제가 다 해냈다는 겁니다. 네, 여러분도 할 수 있으십니다. 저 사이트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. 네, 게다가 공짜입니다. 원어민처럼 꼭 말을 해야 할, 원어민처럼 꼭 발음을 해야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. 학습은 반복이고 언어는 패턴이지요.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한국엄마 소피아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도 소피아처럼 영어 말하기에 좀 자신감을 갖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의 영어에도 언어적인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지에 대한 두 가지 아주 실질적이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. 준비됐나요? 네네 소피아! 자, 제 소개 잠깐 드릴게요. 제가 어떤 걸 공부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요. 소피아가 누군데? 라고 하실 것 같아서요. 네, 저는 강남 분당 등지 대형 어학원에서 강사로 수년간 일을 했었고요. 그런데 제가 사실은 정말 진지하게 좀 지독하게 영어를 다시 공부하게 된 거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가 아이만의 사회생활을 이제 어린이집에서 시작한 이후이지요. 불과 최근일 수 있어요. 네, 결혼을 조금 늦게 했거든요. 그래서 다시 대학원으로 돌아가서 TESOL,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죠. TESOL을 석사 과정을 공부를 한 후에도 여전히 hungry했습니다. 여전히 목이 말라서 당시 만 4세가 되는 아이를 데리고 영국으로 석사 과정을 1년 더 떠나게 됐죠. 네, 3학기에 1년 아주 전문용어로 빡세게 네, 진행이 되는데요. 영국에서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. 세게 짧게 좋지요. 네, 그래서 영국으로 가서 아이와 유학생활을 1년을 하게 되는데 아우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. 일단 너무 추웠고요. 너무 늘 배가 고팠고요. 네,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고요. 네, 도와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고 지인이 당연히 한 명도 없었고 네 그렇지만 네, 짧게 열심히 했습니다. 열심히 해서 가장 보람되는 건 뭐냐면요. 저는 그렇게 힘든 기억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네, 그냥 잊어야 되는데 힘든 기억이 많이 있는데 아이는 그 1년 동안의 기억이 너무너무 아름답기만 하더라고요. 심지어는 그리워까지 하고요. 네, 그래서 뿌듯하지요. 그리고 물론 딱 적게 아닙니까? 만 4세 영어 노출 하루 종일 하루 10시간씩 노출이 되었어요. 10시간씩. 교내 캠퍼스 내에 널스리가 있었거든요. 네, 그래서 아이가 영어를 샥 습득해서 오게 되었죠.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아이는 다시 국제학교에 다녔고요. 저는 온라인으로 성인분들 영어 말하기 그리고 쓰기를 도와드렸어요. 네, 지금은 저희 여기 싱가포르고요. 또 한 가지 자랑드려도 될 건 뭐냐면 그 아이가 여기 영국계 국제학교에 입학에 필요한 모든 관련된 절차들, 서류들 누구의 도움 없이 유학원 다른 업체의 도움 없이 스스로 제가 다 해냈다는 겁니다. 네, 찾아보고 연락하고 메일 주고 받고 이런 식으로요. 여러분도 할 수 있으십니다. 필요하시다면요. 네,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했냐 너는?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? 라고 물으신다면 짜잔! 네, 두 사이트에서 저는 영어 말하기를 지금도 연습하고 있어요. 네. 저 사이트 들어가셔서 뭐 성별, 국적, 심지어 뭐 취미, 나이 다 조율할 수도 있죠. 조율이라기보다 네,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죠.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류가 대단하지 않습니까? 저 사이트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. 네, 게다가 공짜입니다. 여러분들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네, 당당히 알려드리고 그들의 모국어인 영어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돼요. 서로 연습하시면 됩니다. 일주일에 한 번, 두 번, 뭐 그들과 개인적으로 약속을 잡아서요. 네, 당장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세요. 네. 자, 그런데 스피킹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자신이 없는 이유가 사실은 연습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요. 너무 간단하지요. 학교에서는 늘 수동적으로 듣고 뭐 단어 외우고 독해하고
수능 잘 보려고 그런 식으로만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서 지금 부족한 건 당연한 겁니다. 그러면 저기서 연습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. 네. 그리고 콩글리시라고 사실 스스로 저희가 조금 조롱하는 듯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렇죠? 저희가 한국에만 30년, 40년, 50년 그 이상 사시면서 어떻게 영어가 저희 모국어인 한국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? 네, 그렇지 않다라는 건 불가능하고요. 더 중요한 거는 원어민처럼 꼭 말을 해야 할, 원어민처럼 꼭 발음을 해야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. 네. 서로 이해가 되면 됩니다. 네. 물론 발음도 교정이 되고요. 여러분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. It's up to you. 그쵸? 네. 일단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입 밖으로 꺼내보고 실수해보고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으시면 다음엔 네, 정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? 자 그럼 두 번째 지금 당장 누가 나에게 영어 하시는 분을 소개해줘도 난 지금 당장 시작할 자신은 없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짜잔 네 교체 여기 보이네 우연의 일치인가요? 네. Grammar in Use라는 전 세계 아직도 베스트셀러, 스터디셀러죠. 비단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신 분들이 모두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책인데요. 네, 아주 기초적인 문법을 다뤄놨어요.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이죠. 저 책을 한번 샥 불어봤더니, 오, 마법처럼 좀더 많이 수월하게 영어가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지요. 그래서 많은 지인분들에게 선물도 하고 그랬는데요. 잘 쓰고 계시나요, 여러분들? 사랑하는 나의 지인분들. 네. 아직도 혹시 서재에서 곤히 잠자고 있다면 바로 오늘 깨워주시고요. 네. 저 책을 먼저 한번 쫙 푸시고요. 또 혼자 하시기 좀 두렵다. 뭐가 두려운지 잘 모르겠지만 외로울까봐 두렵나요? 네. 그렇다면 카톡을 하세요. 지인분 중에 시간 좀잘 지키고 뭔가 하나 하면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과 같이 시작하세요. 일주일에 한 번, 두 번, 혹은 세 번, 스타벅스에서 예쁘게 마스크 끼고 만나셔서, 네, 그룹으로 스터디 하세요. 네, 약간의 강제성을 띠는 것도 중요하죠. 더 이상 작심 3일, 작심 한달 하지 마시고, 만약에 그러고 또 싶으시다면, 네, 좀더 자주 갱신을 하세요. 그 작심. 네, 자꾸 갱신을 하시면 되지요. 네, 돈도 안 들고, 공짜입니다. 공짜 오늘 많이 밝히네요, 소피아가. 네. 자, 정리할게요. 첫 번째, 먼저 문법책으로 기초 문법 한번 샥 다시 한번 하시고요. 두 번째, 조 사이트 들어가셔서 연습할 상대를 찾으세요. 네, 공짜입니다. 네. 아, 더 중요한 거 있을 수가 있어요. 네. 하시는 중간중간에 제 소피아이즘에 들어오셔서 네, 제 동영상을 많이 많이 반복해서 봐주세요. 학습은 반복이고 언어는 패턴이지요. 네,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 곁에 있으니까 저에게 의견 남겨주시고요. 상의해 주시고요. 그러면 제가 배웠던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바들을 아낌없이 다 드리겠습니다. 여기 자꾸 제가 쳐서 소리가 나네요. 네. 자, 언어도 쌍방향인 것처럼 유튜브도 쌍방향이죠.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의견 잘 보고 잘 듣고 해서 제가 제 의견을 또 말씀드리고 할게요. 자, 할수 있으시죠? 지금 저기 기저귀 차고 자고 있는 아이들, 혹은 여러분이 지금 곧 만나실 아이들,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동기부여가 더 되지 않습니까? 네, 할수 있습니다.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? 그쵸? 자, 그럼 오늘도 짧게 보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